상태는 이 얼굴과 몸통이 밀착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걸른 트렌드 TV 11월 두 번째 아이템은 눈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라운드 풍선 뒤플릿으로 묶어서 눈사람을 만듭니다. 이때 눈사람 얼굴과 몸통 연결 부위에 목도리 형태로 만들어 고정시킵니다. 고작가는 눈사람의 심플한 디자인에 주안점을 두고 추가 형태를 과감하게 생략했습니다. 그럼 구상한 디자인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을까요? 구상한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테크닉이 요구됩니다. 눈사람에 사용된 테크닉은 만드는 과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산타복을 입은 눈사람을 표현했는데요. 화이트와 스윗하고 러블리한 파스텔 메이트 핑크 컬러를 사용했습니다. 다소 단조로울 수 있어 푸치샤 컬러로 포인트를 주어 귀엽고 앙증맞은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내부에 안겨주는 선을 삽입해서 연결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머리가 달랑달랑 달리지 않고 딱 밀착돼서 안정적으로 세워질 수 있는 형태의 아이템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모자도 역시 같은 방법의 기술을 사용했는데요. 네, 모자 위쪽의 방울이 아래쪽으로 좀 처진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안쪽에 선을 넣어서 당겨주면서 모양이 약간 숙여지는 형태로 표현됐습니다. 아래 받침은 5 클러스트로 밑받침을 만들었고요. 이 밑에 물풍선이나 무게추 중심을 할 수 있는 걸 달아주시면 안정적으로 세워줍니다. 좀 더 안정적으로 하시려면 이 12인치 5 클러스트에 작은 5인치 5 클러스트를 겹쳐서 해주면 좀 더 안정적으로 받쳐질 수 있습니다. 예, 앞서 만들었던 큰 눈사람 방법을 이용해서 미니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는 좀더 응용을 해서 오뚜기 눈사람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오뚜기 눈사람에서 포인트는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에 넣었던 무게추나 무게구슬 같은 경우가 바닥에 최대한 밀착되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풍선은 5인치, 12인치, 24인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24인치는 샘퍼텍스 풍선이고요. 사이즈를 키워서 눈사람을 만들고 싶으신 분은 36인치 풍선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36인치 풍선은 콜라텍스, 샘퍼텍스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파스텔 메이트 핑크 컬러는 샘퍼텍스 컬러입니다. 콜라텍스 풍선을 사용 시 핑크 풍선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24인치 풍선은 10개 묶음 한 봉지 단위로 구매하셔야 되고요. 36인치 풍선은 낱개로 구매 가능합니다. 필요한 재료는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24인치 화이트 파스텔 메이트 핑크를 준비합니다. 파스텔 메이트 핑크를 뒤집어 줍니다. 그 안에 화이트를 넣어 두 겹을 만들어 줍니다.
대략 50cm 정도 공기를 주입해 줍니다. 주입구는 임시로 바람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풍선의 탑 부분에 전기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탑을 중심으로 장갑을 붙일 부분에 전기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이때 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붙여주세요. 스틱을 360 화이트를 끼운 후 24인치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탑 부분이 표시된 위치에서 360 화이트 끝부분을 잡아 다른 360 화이트를 이용해서 타이트하게 묶어주세요. 바람을 빼고 파스텔 메이트 핑크를 뒤집어 줍니다. 파스텔 메이트 핑크에 바람을 적당히 넣고 주입구 부분을 임시로 바람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전기 테이프 붙인 자리를 꼬아준 후 260 화이트를 이용해서 레이즌을 잡아줍니다. 고착가가 사용하는 레이즌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레이즌은 연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매듭을 만드는 기법입니다. 파스텔 메이트 핑크를 약 50cm 정도 공기를 주입한 후 안쪽 360 화이트를 담겨 바람이 빠지지 않도록 매듭 지어줍니다. 화이트는 대략 40cm 정도 공기를 주입한 후 동일한 방법으로 매듭 지어줍니다. 12인치 화이트를 약 25cm 불어 5 클러스터를 만듭니다.
파스텔 메이트 핑크 주입구를 늘어지지 않도록 바짝 당겨 5 클러스터에 걸어줍니다. 모자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12인치 푸티샤 안에 스틱을 이용해서 260 화이트를 넣고 앞선 과정처럼 매듭을 지어줍니다. 5인치 화이트를 작게 불어 매듭 짓고 안쪽에 매듭 지어준 260 화이트를 대략 6에서 7cm 길이 정도에서 함께 묶어줍니다. 묶은 매듭은 잘라 정리해주세요. 12인치 푸치샤에 공기를 주입한 후 바람이 빠지지 않도록 매듭 지어주세요. 12인치 푸치샤에 지어준 매듭과 불어놓은 화이트 풍선과 바짝 묶어주세요. 나머지 풍선들은 정리해줍니다. 5인치 화이트를 약 8cm 정도로 불어 뒤플릿을 만듭니다. 이때 느슨하게 묶어줍니다. 총 3세트를 만들어 모자 매듭 지은 자리를 중심으로 교차되도록 끼워줍니다. 장갑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12인치 푸치샤 약 18cm 정도 불고 약간 길쭉한 느낌이 되도록 물러준 후 레이진 잡은 매듭에 묶어줍니다. 5인치 화이트를 약 8cm 정도로 뒤플릿을 만듭니다. 이때는 타이트하게 묶어줍니다. 두 세트를 만들어 교차되도록 끼워줍니다. 반대편도 동일하게 만듭니다.
5인치 화이트 약 6에서 7cm 정도로 불어 매듭 지은 후 튤립 고기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한 세트 더 만든 후 유글루를 사용하여 붙여줍니다. 유성 매직을 이용하여 얼굴을 그려줍니다. 앞서 만든 방법과 동일하게 만들면 됩니다. 안쪽에 당겨주는 선에 무게추를 넣어주어 눈사람 바닥 쪽에 밀착되도록 고정시켜주면 됩니다. 벌룬 트렌드는 벌룬 아티스트와 비즈니스 활동하시는 분들을 위한 유익하고 실용적인 정보 채널입니다.